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일단 나폴리로부터 영토를 가져왔고, 아 근데 통치 영향 뭐야 이거? 맘루크는 이제 오스만 전쟁 끝나고 스페인이랑 지금 대가리박치기 하고 있네. 근데 스페인이 지금 대출이 만 토까지 넘더라고요. 스페인 상황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스페인이 불리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라이벌 박을 수 있는 나라 덴마크, 잉글랜드, 헝가리, 모스크바, 스페인, 교황령. 씨, 다 없는데? 딱히 발음한 나라 먼 나라 잉글랜드 박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랑스가 좋아하잖아. 랑스 형이 좋아하시잖아. 랑스 형이 좋아하면 됐어. 이거 정부 형태 바꿔야 되겠다, 이거. 통치 역량이 너무 낮아요. 인연 비용, 전파 비용, 권력의 분리, 공개 대중선거. 정부 등급 변경을 해제합니다. 통치가 죽었을 때 선거가 이뤄집니다. 군국주의자와 신권주의자 허용? 어이, 재밌겠다, 이거? 가문 세습 기사단. 일단 6단계까지 가야 되네. 6단계까지 가려면 48년. 일단, 다음 개혁은 금방 되긴 하는데. 사기가 없어가지고 이기네. 역시 해상 강국 겔리 신척 겔리 대기 중. 오스만 투르크 휴전이 49년. 베네치아 정복. 어, 쉐키가 라구사 처먹었어? 왜 네가 처먹니? 잉글랜드에다 아예 먹었네요. 불가리아 나폴리 분리주의자 12.9씩 올라오네요. 나폴리 문화를 수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굳이 정부 형태 안 바꿀게요. 근본 있잖아. 근본이 있는데 정부 형태 바꾼 좀 근본이 없어지니까 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약탈이 언제 가능한지 봐볼까요? 50년. 뭐야 이거? 아, 그리스 문화권? 옥시타니아 문화권 진짜 개버러진데. 오시타니아 문화권 어딨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크레타인가? 문화 지도 봐볼까? 그리스 문화권. 어? 없나? 아, 여기 있지? 여기. 맞다, 몰타섬. 하, 코어 받고 오스만 전쟁. 오스만 투르크가 군대 5만 9천이 나와요. 아주 넘치지 않는 셈이야. 아니 무슨 군대가 계속 늘어나? 오스만 이래도 나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고? 무역회사 취소. 아 이거는 안 돼요. 여기 무역회사 배정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가 유럽이고 여기가 아시아로 칩니다. 아나톨리아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타 대륙이라 가지고 바꿀 수가 있는데 굳이 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형태나 정부 업그레이드만 할수 있으면. 네, 일단 세속화 찍었네요. 공화정 왕정 그리고 종교지지 도대 강화 절대주의가 일시 올라가네. 또는 절대주의라? 절대주의 가볼까요? 어딨냐? 절대주의 있었는데 보는 거 여기 있다. 물음표냐? 절대주의 시대까지 안할것 같은데 유로파 개혁의 시대 48년이거든요. 금방 깰것 같거든요. 부분적인 세속화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찍을까? 지역으로 선출된 사령관 아니면 공개 대중선거 이런 거 찍어가지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정부 개혁이 94년. 94년? 좆됐다. 왜 이렇게 길지? 너무 먼데? 너무 먼 미래인데? 해부학 극장. 그때까지 우리가 못 버틸 텐데? 통치 역량이? 아니, 그걸 어떻게 버텨요?
오스트리아 6, 2년마다 하나씩. 왜 이렇게 안 찼지? 헝가리 21, 교황령 17. 폴란드 휴전 중일 거예요. 오스만 투르크 휴전 끝나자마자 바로 동맹국들 끌려가가지고 동맹 가지무크가 뭐 씨가 무슨 뭐 흑양 왕조인 줄 알아? 씨, 저 제가 타블리츠 가져갔네? 아닌가? 어 그러네 타블리츠 가져갔네. 씨 뭐야 이거 반군이요? 그게 자기에 걸맞지 않은 영토를 먹으니까 저렇게 반군 터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외교관 불러드리고 오스만 투르크 전쟁 하려면 교황령 헝가리 땅 주면 온다고 하고 나쁜 새끼. 일단 두 명은 오긴 하거든요. 잠깐 오스만 군대 3만으로 군대 확 줄였네. 일단 이 지역 내가 공성해야겠다. 배 약탈하고 들어갈까? 50년 잠깐 우리 여기부터 약탈했잖아. 그럼 여기 약탈하고 전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더 징집 가능하지 않나? 50년 8월 군대 40년대까지 징집할 수 있고 재정이 7투가 어! 재정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군대 늘리자. 12-44 인력이 부족하네. 군사 지도자님 돌아가셨고 돈은 있는데 인력이 없네. 참 난감합니다. 주여 저에게 십자군 박혀있죠. 오스만 투르크 용병회사 가인 용병을 더 많이 뽑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오 쉣 뭐야 이거. 반대발에 슈버히터 가을대 라이슬로퍼 라이슬로이퍼 갤로그레스 레드상크 플랑드 용병대 베드니웨인 부대 블리스란트 샤이 용병대 핀란드 용병대 무어대대 뭐야 이거 뭐여 누가 인재여. 와 이 새끼 뭐야 이거 몰랐지. 어디 리카? 리카면 헝가리잖아. 헝가리 출신이요? 잠깐 리카가 헝가리인가? 아 리카 여기잖아. 여기 라고사 쪽. 아 헝가리 맞네. 오 6이야 쇼크? 몇 띵장님이시네. 됐고요. 군대 징집하도록 하겠습니다. 40년대 정도 뽑아야지 조금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장 파리조 드라 발레드 말타 씨 몰타 좀 그만 좀. 차라리 콘스탄티노플리스 보강이나 하세요 진짜. 아 발레트 띵장님께서 씨 기사단에게 획득한 이후 몰타성 로도스만큼 강력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기사단장 장 파리소 드라 발레트는 지도 아래 1565년 180척이 함대 와 씨 무슨 180척의 함대와 5만여 가까운 오스만 병력을 9천 내 방어구들 맞서서 오스만이 어쩔 수 없이 떠나가기 6개월 전에 성공을 거뒀냈습니다. 와, 씨, 지렸다. 역시 띵장님 인쇄술 터졌네요. 이제 군사술 군사 테크 급하게 올릴 필요 없기 때문에 2년도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군사를 콘스탄티노플에다가 잠시만요. 아 성교광을 찍어놨네. 불가리아 아 개종 중이구나. 개종 된 다음에. 개발 장려 찍고 콘스탄티노플에다 군사 갖다 박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는? 여기서부터 약탈했나? 6월 8월에 그냥 싹 다 약탈하면 되겠다. 하, 군대 40년대 가동하고 있고요. 장군 4에서 11핍 오 나쁘지 않아. 전투에 아주 특화되어 있네요. 잠시만요. 그래 전투된 특화되냐고 하나 필요하지. 오스만이랑 싸우려면 저 새끼 예리책이 졸라 세더라고요. 8월부터 약탈해야지 깔끔하게 다 약탈 가능합니다. 바로 관계 양상. 어 뭐야 못 봤어요. 아씨 뭐 관계 양상 뭐 씨 뭐 중요한 거겠습니까. 나폴리 분리주의자 16년대 나만 나폴리 쳐먹었나? 나만 쳐먹었네? 잠시만요.
약탈 좀 하고. 아, 야씨, 갔다 와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오스만이 이슬람의 신앙의 수호자. 이슬람 때리나 너밖에 없어요. 그리고 걱정 니은, 때릴 나라가 당신밖에 없어요. 불가리아 분리주의자, 당신이 가장 만만해. 뭐 굳이 신앙의 수호자를 자청하고 있나? 때릴 나라가 당신밖에 없는데. 돈 양양하게 챙겨주고. 어, 티니스 새끼. 어디 우리 상대로 약탈을 해? 너도 약탈해주마, 씨.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라가 대출은 많이 안 땡겨도 돼서 좋은 것 같긴 하네요. 약탈이 가능하니까. 어, 약탈 안 되네 이제. 가톨릭, 아나코나, 우방을 약탈할 수 없습니다. 아이씨, 제발 진짜. 씨. 허허, 가톨릭을 약탈할 수가 없습니다. 어, 드디어 뒤졌네 새끼. 151 155 업그레이드 됐죠. 나이스. 기동 육사조원과 돌아가셨고, 규조원과 6.25. 개창년이네요. 아니 교황님, 씹새끼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개새끼야. 아니 한번 좀 줄만하지. 교황 한번 시켜줄만 한데 그 교황을 안 시켜주네. 육사나 조시 줄 거 없으면. 오스만 투르크, 헝가리 교황령. 아씨, 일단 헝가리만, 아니 교황령만 부르고 일단 여기 지역 공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헝가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딨냐, 어디 지역을 걸까? 어? 이제 마 자신 있나? 이건 못 참지. 성전은 못 참지. 어디 감히 오스만 따위가. 씨, 제독 하나 뽑아봐. 어, 나배드 괜찮네요. 뭐야? 오스만 기암 컷. 대형선 컷. 잠깐만요. 나폴리가 도와줘? 나 나폴리 오스만이 빌려준 거지 아니야. 나폴 교황령이 빌려 왔네. 난 뭐나 했어. 일단 여기 지역만 공성하고 그 다음에 헝가리 참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 땅 달라고 징징할 수 있어 이 새끼. 그럼 기분 나쁘거든요. 의외로 기분이가 썩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오리드 이거 개종 됐죠? 그러면 개발 장려로 바꿔준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에다가 군사를 갖다 박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이다 보니까 괜찮네요. 인력 437. Not bad. 헝가리 너 참전하세요. 신학자 미국 가셨네. 일단 이런데 공성해주고, 헝가리가 땅 달라고 징징할 수 있으니까. 부패한 세무당국 얼마면 돼? 그 푼돈 가지고 너무 뭘 아시네 이것이. 오스만투르크 군대 없어요. 군사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제가 직접 싸우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인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계속 무식하게 전쟁만 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없네요. 행정 12테크 찍어주고, 알바니아 분리주의자 구연대 터졌는데 교황님이 잡아주지 않으실래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인접국 적대적인 국가들 관계도 개선하고요. 아니면 위협적인 국가들 관계도 개선이 나도록 하죠. 어차피 외교관 놀아봤자 할 것도 없으니까. 놀 바에는 이래라 씨. 아이씨 바쁘네 이 반동놈 새끼들. 다시 봐봐.
93년 너무 먼데? 93년이면 내가 벌써 아나톨리아 다 처먹겠다. 아나톨리아 다 처먹겠어요, 진짜. 선교로 인한 시대간 전파 속도. 선교 개종할 건 많긴 한데. 해안봉쇄 보너스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항구가 여기지? 저쪽 해안봉쇄 시켜버리도록 하고 공성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400 넘겠는데 이러다가? 줄을 빼야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연간 위신, 조세 종가, 인력서. 어쩔 수 없다. 지금 당장 수도 공성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기 해안 봉쇄해가지고 공성 좀 빨리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점 신앙, 아 뭐더라? 십자군 전쟁 이기 때문에, 아 이럴 거면 그냥 쉽지, 이거 압전이거든요. 전투에서 이겨야지 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제가 저쪽 북쪽에서 싸우는 거 도와줘야겠다. 콘티 취소했고 스텝 옥상 놓고 따라와 이 새끼들아. 따라와 이 새끼들아. 여기 싸워가지고 전쟁 점수 얻어야 될 것 같은데. 30점 여기가 29연대 나오네요. 4만 대 4만? 니 대가리가 깨질까? 내 대가리가 깨질까? 왠지 내 대가리가 깨질 것 같은 싸한 느낌이 들긴 해요. 군대 아우씨 55,000이네 씨 독한 새끼. 형님들 공성에 집중하지 말고 씨 이거 좀 잡아주세요. 선생님들 씨 뭐하세요? 씨 공성 좀 도와줘 씨. 놀지 말고 관계에서. 아 진짜 돈이 남아도는데 이거 가지고 뭘로 할까. 퀘스트를 주세요. 어 살렌테 세금 6. 케필란테 또 어디야? 케필란테 아 이탈리아노네요. 개발도 14인데 여기다가 공장을 지으라고? 그건 좀 살렌테 딱 봐도 테 붙여 있으면 이제 딱 이탈리아 프로빈스 같아요. 봐봐요 살렌테. 이탈리아네요. 그럴 줄 알았어 씨. 공장 하, 차라리 행정 올릴게요. 55,000 예리체리 있는 오스만 상대로 6321 장원도 세요. 저도 6321 6310. 어우씨 독하네. 트리엔트 공예 끝났죠. 교황 교회 부패와 다른 고통의 원인을 치유하기 위한 필요한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서 트리엔트 공예를 우리에 초대했습니다. 공예는 개신교 이단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성경의 전통, 원제, 의인, 성례, 그리고 성미사의 정체, 그리고 성인의 성경에서 교회 가르침의 의미를 고찰할 것입니다. 또한 공의에는 주교의 잦은 결석과 성지자의 지나친 세속성 등 교회 평판의 오점이 된 관행에 대한 억제책을 고려함으로써 개신교의 분쟁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개신교 운동의 성공은 더 이상 제재할 수 없습니다. 교황성화는 추기경위원회의 개신교 운동이 야기하는 도전에 대해 과제를 맡겠습니다. 가톨릭 신앙 자체가 훼손돼서는 안 되지만 교황성화와 대부분 추기경들은 개신교인들은 대부분 일부 불만은 타당하다고 기꺼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교들의 결근 태업과 성지자들의 지나친 세속성은 교회 평판의 오점이라는 논쟁의 여지 없습니다. 따라서 트리엔트 공회가 소집되어 종교 개혁자들의 도전에 대처하고 반개혁 운동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교회를 가장 잘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트리엔트 공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랑 개신교회 같은 애가 이교도들에게 강경하게 대처해야 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을 회유시키는데 집중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네요. 이단 심판 트렌트 공의의 교리문답 그리스도의 병사 국교지역의 인력 카톨릭 신비주의 다른 종교 국가들에 대한 전쟁 점수 비용 마이너스 10%. 이건 못 참지. 가톨릭 신비주의는
국가 인력 변동치네, 이건 그냥 오퍼. 교황님, 우리와 다른 노선을 탄저 게르만 민족들과 어떻게 같이 가겠습니까? 우리는 강경하게 가야 됩니다. 저 추기경 7명 있습니다. 강경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저 새끼들 말안 통합니다. 으이씨, 어림도 없지. 아, 보헤미아. 아이, 맞습니다, 형님. 하트. 오스트리아. 아, 역시 동생이야. 스페인. 아, 우리 같이 가톨릭 연합국. 같이 손잡고, 저, 이교도 새끼들. 뿌리 뽑읍시다. 칼뱅과 루터놈들. 빨리 유럽에서 뿌리 뽑읍시다. 씨. 오, 수입 달달한 거 보소? 아, 이건 좀. 저건 좀, 오, 쉣! 잠깐만요. 23점. 교황님, 적당히 때리시고, 이쪽. 와, 씨, 미친놈들, 이 새끼 소모전 졸라 해야 되네? 이런데 소모가 별로 안 된다고? 그치. 소모가 안 되는 게 말이도 안 돼, 씨. 일단 위쪽 올라가가지고 좀 방어하는 것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오스만 뚫고 패스트로 가려고 할 거예요. 배, 개박살 내고, 코그 5척, 코그 28척, 다 박살 냈네요. 대형선 왜, 나 2척 생겼지? 언제 내가 대형선을 얻게 되었을까? 아, 카스피아해, 씨. 근데 카스피아에는 여긴 그거 없네? 여기 좀배 뽑을 수 있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까비. 우리 형제들이여. 저 이교도 케밥놈들을 몰아냅시다. 돌격! 뭐야? 헬리스체 헬티움. 좌고하시기 단원장, 그이가 천국에서 마음의 평화를 두려워하고, 그가 연옥에서 가능한 한적을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유물을 수집했습니다. 8100개의 유물과 42개의 거룩한 유골이 전 기사단장 거주지 전역에 숨어 있는 것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시오. 나는 기사단장이 천국에 들어간지 궁금해. 오케이, 안정도 개꿀이고요. 네, 영상 잠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